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현지 시간으로 20일로 다가왔습니다. 자, 많은 언론과 여러 매체에서 취임 후 100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0일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00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 이 시기에는 이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정부에 대해서 의회와 언론이 상당히 너그러워지는 그런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미국에서는 허니문 혹은 퍼스트 헌드레드 데이즈라고 해서 FHD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너그러워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한 이후에 자신이 대통령 당선인일 당시 그리고 공약을 내세울 당시 가장 심도 깊게 생각을 했었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정책을 현실화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기간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니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었던 시기가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였는데요. 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에 100일 안에 뉴딜 정책의 근본이 됐었던 법안 5개를 통과시켰고요. 3개의 정부기관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2000년으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2001년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가장 강조를 했던 것은 첫 번째 감세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 감세 정책을 취임 연설에서 강조를 한 이후에 100일 이내에 2월 6일에 1조 6천억 달러의 감세안을 제출하게 되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런 내용을 제출하게 되고 교육개혁도 취임 연설에서 강조를 했었는데요. 100일 이내에 사회복지지출 확대 예산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취임 연설에서 안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을 했었는데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제한을 두는 조약에 대해서 바로 탈퇴 선언을 하고 그리고 국방 예산 4.6%를 증액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100일 이내에 이루어졌고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됐던 것은 100일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공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현재 오바마 케어로 알려져 있는 의료 보장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ARRA2009라는 정책을 바로 발의를 하게 되고요. 취임한 지 8일도 되지 않아서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고 15일도 되지 않아서 상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오바마의 서명을 통해서 이 법안이 바로 초고속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미국에서는 취임 후 100일 이전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0일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어떤 내용을 취임 연설에서 포함시키게 될까요? 일단 당선 연설에서 가장 강조를 했었던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에서 내놨었던 국경세 부과 그리고 멕시코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유세 기간 동안 가장 강조를 했었던 감세 정책 그리고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 기존 다자간 무역 협정을 폐지 혹은 재협상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동안 대미무역 흑자국,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대미무역 흑자국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취임 연설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정책들이 취임 연설에서 당연히 나온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공식적인 발언을 봤을 때 취임 당시 나왔던 정책들이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